수확하게. 여러 종류의 채소를 수확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입줄기 채소를 수확하여 봅시다. 상추는 잎을 살짝 아래로 누르면서 땁니다. 배추는 손으로 뽑은 후 밑동을 칼로 잘라서 수확합니다. 열매 채소를 수확하여 봅시다. 고추는 줄기가 상하지 않도록 꼭지를 비틀어 손으로 땁니다. 뿌리 채소를 수확하여 봅시다. 무는 줄기를 아랫부분을 잡고 손으로 뽑습니다. 고구마는 줄기를 걷어내고 비닐을 벗깁니다. 다음, 호미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두둑의 옆에서 파들어가면서 캡니다.